탐사 시작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탐사하는 데는 예. 없다. 그만큼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그렇죠. 지금. 탐사를 해서 예. 그래도 소교가 매장량이 확인이 되고 예. 이런 데는 한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두 군데 있지만 지금 이제 매장량이 있을까 없을까 탐사 한번 해보자 이런 데는 없습니다. 제가 그 구글링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구 경북 에서는 당장 이제 해당 지역이니까 자 포항이 예. 이제 한국판 두바이가 된다. 예. 두바이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석유가 펑펑 쏟아지니까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이제 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네. 비판이 아니라 뭐 이 결과에 대해서 찬사일색으로 지금 뭐 언론에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좀 지역 분위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그죠. 저도 대구 출신인데 네. 그. 근데 그거 다 떠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로 간다든가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그 지방공항하고 마찬가지죠. 지방공항이 네. 전부 다 만들어놨는데 지방공항이 안 돌아가니까 지방세로 그냥 떼울 수 없어. 정부에 와서 그죠. 뭐 돈 달라. 우리 1년에 얼마씩 들어가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네. 이렇게 만약에 탐사를 시작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 오염부터 시작해서 데모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석유가 또 뭐 안 팔린다 아니면은 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많은 그 그죠 원망 예. 원성을 포항에서 다 감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미래학자시니까 제가 이렇게 네. 좀 뭐 우석의 겸 진심을 담아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자. 가능성 부분과 관련해서 100점 중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가능성, 저기에서 포항에 대규모 해저 유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가능성은 한 2, 3% 봅니다. 2, 3% 정도 저는요. 본다는 네네. 거예요. 두 번째 그 2, 3% 때문에 실제로 대규모 해저 유전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것을 이제 채굴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유전을 개발했을 경우에 경제성이 있다를 100으로 보면 경제성이 있다 없다에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성이 있다 없다도 한 5, 6% 정도 저는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네, 합쳐보면 네. 결국 이제 1% 그렇죠. 미만인 그렇죠. 대규모 투자를 하고 1조 그 2천억 정도를 돈으로, 예. 그 돈으로 지금 만약에 뭐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거나 뭐 이게 미래에는 로봇 산업이 커지니까 그런 그 돈으로 그죠 그런 공장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아니면은 그냥 창업하는 아이들에게 그 많은 돈을 나누어서 창업하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다른 대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렇게 좀 저 낮은 지수의 그죠 경제성 가능성에 투자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석유 반대를 해야 되겠죠. 석유공사가 관성적으로 뭐 석유 개발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스스로 네. 혁신하고 스스로 바꾸고 변신하면서 새로운 산업 쪽으로 진출을 네. 해야 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렇죠. 갑자기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세계 11위의 산유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웃어요. 그리고 두바이 예. 저희가 저희 UN 미래 포럼 예.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두바이 퓨처 포럼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두바이에서 자 과연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해서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저희가 한 막 2, 300명이 갑니다. 미래학자들이 가가지고 매년 하는 이야기가 두바이 석유 끝났다. 그죠? 이대로 가면은 너희가 아무리 관광 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해상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그 곳에서 그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요즘에. 네. 그죠? 관광이라는 게 일단 코로나 이후에 거의 죽었고요. 다시 살아난다 말만 하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을 하는 거죠. 석유 대신 관광했는데 관광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쪽에서 전부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확 뒤집어서 예. 계속해서 AI 주제로 토론을 하고 특히 킹 파드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파드 왕 이게 그러니까 큰 대학이죠. 예, 예. 뭐라 그러지? 국립대. 예, 예. 거기에서는 1학년 대학교 1학년 전부 다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AI만 가르칩니다. 예. AI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막 발빠르게 두바이는 그죠. 아 이제 관광이 아니구나. 소규는 끝났고 옛날부터 접었습니다. 이 사람들 소규 예. 끝났다는 거 너무 잘하니까 그건 누가 가서 얘기했냐면 토니 세바가 가서 소규 끝났어. 그 이야기를 한 10년 전에 가가지고 석유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석유를 아무리 생산해도 아무도 안 산다. 그때 벌써 아리백이니 뭐 이런 이야기 다 하면서 그 석유 산업의 종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네. 전기 자동차 아니면은 지금 현재 석유 쓰는 이 자동차가 안 쓰면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석유의 그 소비가 뭐 그런 거라서 두바이 꿈꾸는 것은 사람 두바이 꿈꾸는 사람은 바보다. 네.